오늘은 창세기 5장 9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셋에서 노아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여기에 나온 족보는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곁가지들은 생략하고 믿음의 직계만을 기록으로 남겼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셋으로부터 노아까지 수많은 믿음의 이탈자들이 아마도 있었을 것이다. 부모가 예수를 믿어도 그 부모의 신앙은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고 순종한 자녀를 통해서 이어지며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사는 자녀는 아무리 부모의 신앙이 훌륭해도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고 불신앙의 길로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기록된 이름들은 믿음의 직계들이다. 이 믿음의 직계들의 이름에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셋인데 셋은 대리자 즉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신 아들입니다. 셋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자리에 딱 맞추어 세팅시켜 놓으신 사람이다. 셋은 아벨의 믿음의 자리에 안착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름도 대리자 또는 정해놓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았는데 셋의 여호와 신앙이 공동체 신앙으로 안착된 때가 바로 에노스. 에노스를 낳은 후였다고 창세기 4장 2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다. 나약한 존재다 하는 뜻인데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에 인간이 아무리 천년 가까이 살아도 영원히 살 수 없고 신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나갔습니다. 셋은 인간의 죽음 문제를 생명의 주체이신 여호와 신앙으로 극복하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신앙을 확립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길어야 100년 또는 그 이하로 살다가 육신의 삶을 마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 그 믿음이 바로 여호와 신앙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셋의 신앙 또 셋의 결단을 매우 존중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에노스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게난이라 지었는데 게난이라는 이름의 뜻은 둥지를 틀고 움직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게난은 여호와의 신앙을 더욱 확고하게 세워서 삶의 기초로 고정했다. 정해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에노스가 아들을 낳고 게난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아들의 이름은 그 아버지 믿음을 반영합니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으면서 아버지 셋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며 마치 새들이 둥지를 틀듯이 그의 가족 혹은 부족들의 둥지로서 여호와 신앙을 확고하게 부족 신앙으로 세워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고대 문학에 보면 이 에노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매우 선한 사람이었고 에노스는 그의 백성들을 아주 잘 다스렸고 의의 길과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쳤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 기록이 고대 문학의 전설처럼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기록에 에노스가 이렇게 의의 길을 가르쳤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노스가 죽을 때가 되자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불러 모아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언은 이와 같습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라. 그리고 살인자 가인의 후손들과 섞이지 말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고 그 아들 게난을 그의 믿음의 후계자로 지명했다 하는 내용이 고대 문학에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에노스는 905세에 죽었고 그리고 거룩한 산에 매장되었다고도 합니다. 에노스는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아들로 게난을 지명을 했습니다. 게난은 그의 이름대로 여호와 신앙을 그의 가문의 보금자리로 안착시켰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마할랄렐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마할랄렐은 프레이징 갓, 즉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도 젊은 기독교 청년들이 교회에서 찬양할 때 프레이즈 더 로드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찬양하자. 마할랄렐은 여기서 할랄이라는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할랄이라는 동사는 우리가 할렐루야 할때 여호와를 찬양하다 할때 할렐루야 할렐 바로 이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할랄은
어떤 뜻이냐면은 찬양하는데 명료한 소리로 찬양하다. 명료하게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명료한 가사와 명료한 소리와 명료한 악기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 사탄의 음악이라고 말하는 락 뮤직이라든지 뉴에이지 음악을 보면은 뉴에이지 음악은 굉장히 이렇게 몽상적이에요. 몽롱하고 가사도 모호하고 굉장히 음과 그 분위기가 매우 몽환적이고 몽롱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정신적으로 안정을 준다고 말해서 뉴에이지 음악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안정을 찾는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게 굉장히 모호하고 몽롱한 상태로 그 영혼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락 음악은 굉장히 젊은이들의 그 열정을 발산하는 것 같지만 싸납고 거칠고 반항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두 가지 음악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명료한 확실한 가사, 애매한 가사를 붙이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기에 어떤 사랑의 구절을 넣는다든지 연인 같은 그런 이상한 로맨스를 넣어서 가사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시끄럽고 난잡한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안 되고 굉장히 명료한 악기 그리고 명랑한 그런 소리가 나는 악기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할랄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이름대로 명료하고 깨끗한 소리가 나는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인의 후예인 라멕의 아들 유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유발도 역시 수금과 퉁소를 창작하여 악기를 연주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발은 악기 연주자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악기를 가장 먼저 창시한 사람이죠. 그런데 유발이 악기를 누구를 위해서 연주했을까요? 우상 숭배와 쾌락을 위해서 연주했겠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할랄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클리어 사운드, 명료한 소리를 내는 악기를 개발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같은 악기지만 가인의 후예는 쾌락과 우상을 찬양하는 데 사용했고 셋의 후손, 믿음의 후손은 거룩한 영혼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고 830년을 살면서 자식들을 낳았고 895세를 살다 죽었습니다. 이제 여기 야렛, 마할랄렐이 낳은 야렛이라는 아들의 그 이름의 뜻이 좀 애매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강하다, 내리막길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야렛, 이 야렛이라는 사람에 이르러서는 셋의 후손들의 여호와의 신앙이 하강 국면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좀 그 신앙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담의 후손들의 믿음의 후손들의 여호와 신앙이 추락하는 위기가 왔지 않았을까, 그 야렛이라는 그 사람의 세대에. 그래서 유대 희년사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은 이 야렛이라는 그 말이 천사가 땅으로 내려왔다 라는 뜻이 있대요. 그 천사가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타락천사라고 그러죠. 아마도 악한 영이 이 세상에 가득 차서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와서 타락하게 만들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야렛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사와 인간이 결혼할 수가 없지요. 이것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고 셋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이 가인의 딸들, 즉 불신앙의 여자들을 보고 마음이 뺏기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이 신앙이 오염되고 타락돼서 세속적인 여자들과 결혼해서 타락상, 그 시대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전설적인 신들이, 영웅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걱정했던 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가장 걱정하고 가장 원하시지 않았던 일이 무엇일까요?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영성을 흉내내면서 내가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셨던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 뱀의 유혹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욕망.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걱정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이와 같이 이 세속 문명에서 신화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신의 영성을 합성해서 죄를 지어도 영원히 죽지 않은 죄악의 화신, 바로 그것이 영웅이고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어떤 신화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었다. 가인의 악한 문화였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가 이 세상의 팽배지자 믿음의 세대, 아담의 믿음의 후손들조차도 그 세상에 잘못된 타락된 영웅신화에 물들어가면서 신앙이 점점 하락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가인의 후예들의 로망, 그 로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다 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무슨 짓이라도 다 행하고도 무슨 죄를 지어도 죽지 않고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고 가인의 후예들이 간절히 바라는 로망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죽지 않는다. 나는 신이 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악한 욕망이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의 상태에서 영생을 얻어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폐역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즉 여호와 신앙을 따랐던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예들의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람에게 아내들은 이미 화려한 의상과 액세서리, 색조 화장을 통해서 여성의 미를 극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도 이제 야렛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르러서는 점점 세속화되고 있었을 것이다. 신앙의 위기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신앙을 지켜나갔지만 야렛의 시대에 다수가 가인의 불신앙으로 기울어져가는 배교의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이 악으로 기울어져가는 시대에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렛은 그 후로 800년을 자식을 낳으면서 962세를 살다가 죽었다. 에녹,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아담의 7대손으로 헌신되어졌다. 연단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는 잘 알죠. 에녹은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세속문명에 물들어갈 때 그의 아버지 야렛을 통해서 단단한 믿음의 연단을 받았고 하나님에게 바쳐진 자, 데디케이티드 되어진 자, 헌신되어진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야렛은 에녹이 태어났을 때 에녹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잘 가르치고 연단을 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렛이 자기 아들 에녹을 신앙훈련을 철저하게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쳤다. 에녹은 세속문명으로 신앙의 위기가 온 시대에 자신의 욕망을 쳐서 여호와 신앙에 복종시키고 온전히 주의 길을 걷는 선지자나 거룩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또한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세상에서 365세를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휴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외경에는 에녹은 선지자였고 하나님과 늘 교제함으로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이 세상에 대홍수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나이로 본다면 가장 오래 산 사람. 그래서 중고등부 주일학교에서 퀴즈 대회를 할 때 그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은 무드셀라입니다.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969세가 외우기가 쉬워요. 앞에도 크고 뒤에도 크고 969세. 그런데 이 무드셀라는 가장 장수한 사람인데 그 이름의 뜻은 창의 사람. 왜 창의 사람일까요? 그 당시 가인의 후손인 람에게 아들 두발가인이 철과 구리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 사용하던 시대와 같은 동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가인의 힘의 문화에 매력을 느낀 셋의 후손들이 창을 던지는 기술을 연마하여 명성을 떨쳤을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화되면서 배도의 시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매혹되어 육체적인 삶을 동경하면서 추구하고 있을 때 더더욱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며 더 신실한 믿음으로 자신을 훈련시켰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인, 뭐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세상이 얼마나 쾌락적이고 탐욕적입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까? 그래서 또 어떤 교인들은 세상으로 나가기도 해요. 쉽게 말해서 타락하고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자신을 경건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발버둥치는 신앙의 길을 정말 힘을 다해 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다 그 말이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세상이 충륭하며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떠날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신앙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빠져갈 때 믿음의 끈을 더욱 강하게 했어요. 우리가 세상이 타락하고 점점 세상이 죄악이 가득 차고 혼란스러워질 때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에 더 우리는 믿음의 끈을 강하게 조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자 더 다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자신만 경건하게 산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예수님의 재림을 그 당시에 에녹이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죄인들은 죽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살아서 그를 하늘나라로 옮기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옮기셨다는 것은 다른 장소로 이동시켰다는 뜻인데 땅에서 하늘로 하나님이 들려서 데리고 가셨다. 그래서 에녹을 우리는 휴거의 모형으로 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에녹은 장차 올 주님의 재림을 일찍이 체험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에녹처럼 우리도 들림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버리고 세속을 사랑하며 배도의 시대가 가까워 온다 하더라도 푸른 소나무처럼 더욱 하나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천국의 소망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 시대에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그의 아버지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후에 아버지 에녹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에녹의 애언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그의 손자 노아의 가족들에게 마지막까지 방주를 준비하도록 함께 도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성경에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대로 본다면 나이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해요. 무드셀라는 대홍수전에 죽었지만 그의 손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물심판에서 구원받고 또다시 믿음의 후손들의 대를 이어가는 꿈을 꾸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대홍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969세에 죽었습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멕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라멕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그 증거는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 노아의 뜻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멕은 노아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죠. 라멕은 노아를 낳고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면서 777세를 살고 죽었어요. 실상 라멕은 그의 아버지 무드셀라보다 빨리 죽었습니다.
우리가 777세를 살았다고 그러면은 와 엄청나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가장 빨리 죽었어요. 라멕은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간절히 기다리며 다른 조상들보다 이른 나이에 자기 아버지보다 더 빨리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지켜준 사람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아니라 할아버지 무드셀라였다. 그러니까 노아는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이어받으면서 그 노아의 대홍수를 준비했다. 대홍수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서 노아 방주를 지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아담의 후손들의 기록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969세까지 길게 그 아들보다도 더 오래 살게 해주시고 그 손자 노아를 지키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 남겨놓으셨을까? 노아가 방주를 짓고 다시 폐역한 가인의 세대에 의의 세대를 이루는데 마지막까지 도우라고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를 그렇게 오래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짓고 노아의 세대가 의의 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그렇게 오래오래 살게 하셨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살게 하셨다면 목적이 있죠. 장수 무대에 나가서 자랑하고 기네스북에 최장수 사람으로 올려라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그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오래 살 수 있는 수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만일 우리가 현재 살아있다면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산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까지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더 오래 살게 하실까?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세상을 즐기고 더 여행을 많이 가고 더 건강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수명을 늘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구원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예비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영적으로 도우라고 우리를 아직도 더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에 장수시대 그래가지고 나이 먹은 뭐 100세 가까이 되신 분들 막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자전거도 타고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 다 한다고 막 자랑하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0살을 살아서 혼자 내가 혼자 다 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역시 그분들도 5년 이내 갈 겁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남기고 살아야 되는가?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의 족적을 남기고 다른 사람들이 그 신앙의 족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장수의 비결이다. 장수의 가장 큰 가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들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잘 나가고 잘 되는 것을 도우라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를 이루고 출세하고 성공해도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신앙의 족적, 신앙의 자취를 남기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